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20년 3회차 첫 번째 시간 재료역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물에 하중 1kN, 피가 1kN이 작용할 때 연결핀에 걸리는 연결핀, 요거 연결핀이죠. 걸리는 전단 응력은 얼마이냐? 하중 P가 이렇게 작용하면 전단 응력은 이렇게 양쪽으로 타오가 이렇게 작용하죠. 타오가. 타오가 이 타오로 작용. 그래서 이 타오 이꼴은 A분의 P가 되는데 타오가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 타오가 이 타오 이꼴은 A분의 P. 따라서 타오 이꼴은 2A분의 P가 돼서 우리가 A값은 면적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의 면적을 우리가 따지면 되니까요. 연결핀의 지름이 얼마다? 그 지름이 5mm라 했어요. 5mm. 따라서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5mm인데 걸리는 전단 응력은 약 얼마인가? 단위를 잘 보니까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이렇게 1파스칼은 1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니까요. 단위를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킬로뉴턴 단위니까 일단은 킬로파스칼 단위로 답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아주 큰 단위가 아니면. 그래서 4분의 파에다가 지름 D가 5니까요. 1000분의 5가 돼서 0.0, 1000분의 5가 되죠. 1000분의 5. 0.005가 되나요? 네. 이거에 뭐, 자성. 흰피는 1kN이라고 했어요. 단위 자체는, kN 단위로 풀면 되겠죠. 1로 그냥 풀어줘요. 그래서 풀면은 예, 4가 넘어가죠. 그럼 곱하기 4로 넘어가고 이거 없으면 되겠죠. 2파이 곱하기 0.05의 4성에 예, 4를 풀면은 답이 타오가 쉽게 풀려면은 이거를 1000으로 풀어주는 거 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 킬로뉴턴은 몇 뉴턴? 1000뉴턴으로 풀어버리죠. 그 단위를 뉴턴 단위로 풀어가지고 아니면 이게 킬로뉴턴 단위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뉴턴 단위로 나와요. 뉴턴 단위로. 그 뉴턴 단위로 나온다는 거죠. 0.005의 자성이니까요. 0.005. 만약에 이거를 밀리미터 단위로 그대로 풀 경우에는 5를 그대로 살려요. 5를 그대로 살리고 밀리미터로 하면 1메가 파스칼 단위로 풀으면 되죠. 1메가 파스칼은 1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위 환산할 때 이걸 항상 좀 고려를 해야 돼요. 단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를 5로 그냥 풀겠다 하면은 5로 풀겠다 하면은 메가 파스칼 단위로 풀겠다고 생각하면 되죠. 메가파스칼 단위로 푼다는 거고요. 이걸 그대로 그냥 메타 단위로 풀겠다 하면은 이놈을 메타 단위로 그냥 풀어버려요. 이것도 뉴턴으로 그냥 풀어놔요. 그러면 단위가 이 답이 뭐가 나온다? 뉴턴이 나옵니다. 뉴턴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 뉴턴이 나와요. 이 뉴턴이 이 단위가 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킬로로 바꿀 건지 메가로 바꿀 건지 10의 6성을 곱해주면은 메가 이거는 뉴턴 단위로 나오면 뭐가 된다? 그냥 파스칼이 되겠죠. 파스칼이 되는 것을 곱하기 10의 6승으로 해서 메가 파스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이걸 1000으로 할 경우에 1000으로 할 경우에 이건 0.005. 만약에 이거를 5로 할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그럼 킬로파스칼 단위로 나오죠.
그러면 그 단위 환산하는 거 잘 해야 됩니다. 계산을 이러고 나오면은 이제 계산을 뭐 킬로로 할 거냐, 메가로 할 거냐, 아니면 일반 파스칼이냐, 킬로 파스칼이냐, 메가 파스칼이냐, 요거를 잘 생각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풀려면은 그냥 파스칼 단위로 푸는 게 좋아요. 파스칼 단위로 풀어놓고 나중에 단위가 커지면은 곱하기 10의 6성 단위까지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메가로 바뀔 수 있고요. 곱하기 10의 3성까지로만 나온다 그러면은 킬로파스칼 단위가 되니까 여기서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문제 풀었습니다. 100rpm으로 30kW를 전달시키는 길이 1m, 지름 7cm인 둥근 축단의 비틀림각. 여기서 이제 힌트는 비틀림각에 있는 거죠. 비틀림각. 몇 라디안퍼센트? 비틀림각 세타 이고르는 GIP분의 극관성 모멘트입니다. GIP분의 TL, 요런 식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T 값을 풀기 위해서는 T는 단위 자체가 킬로와트로 나와 있고요. 또 기가 파스칼이 나와 있죠. 뉴턴 단위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974 빵빵빵 974 974 빵빵빵 하면은 m분의 hps에서 단위 자체가 킬로그램 폴스 메타 퍼세카가 되니까요. 이거에다가 974 빵빵빵 곱하기 9.8을 곱해줘야 됩니다. m분의 h kW입니다. h kW 하면은 단위가 이제 뉴턴 퍼 세카, 뉴턴 메타 퍼 세카 이렇게 되죠. 이 단위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거를 바꾸면은 9.55, 요거를 풀면은 9.55 곱하기 10의 6성이 됩니다. 10의 6성. 따라서 9.55 곱하기 10의 6성에 곱하기 회전수 n이 얼마예요? 100rpm이니까요. 100분의 hkW가 30이 되죠. 이걸 풀면은 토크 t는 2865 뭐 이거는 계산기로 직접 풀어야 되겠죠. 단위는 마찬가지 뉴턴 메타 퍼 세카 이렇게 됩니다. T를 풀었으니까 이제 세타 공식이다 대입해 놓으면은 요 G는 행탄성 계수죠. 행탄성 계수가 전단탄성 계수 83기가파스칼이니까요. 요거를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은 전체의 단위 자체에서 우리가 요거를 밀리미터 단위 기준으로 뺐기 때문에 뉴턴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요것도 뉴턴 밀리미터입니다. 요거는 요것도 밀리미터 킬로그램 밀리미터 퍼세카예요. 뉴턴 밀리미터 퍼세카. 됐죠? 그러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하려면은 요게 뭐야? 83 곱하기 10의 3성 메가파스칼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1메가파스칼이 얼마라고요? 1뉴턴 퍼 메가파스칼이 밀리미터의 제곱이에요. 1메가파스칼은 이러한기 때문에 단위 밀리미터에다가 맞춰가지고 풀어주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 G값을 83 곱하기 10의 3성까지 해버리면은 메가파스칼 단위인데 1메가파스 1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됐죠. 곱하기 다 밀리미터는 GIP. IP는 극관성 모멘트죠. 그런데 회전체, 이 둥근 회전체의 극관성 모멘트는 여기 P값은 극관성이니까요. 원래는 64분의 파이 D4성인데 극관성일 경우는 32분의 파이 D4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32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하라고 했죠. 지름이 7cm니까 밀리미터로 하면은
1cm는 10mm니까 70mm가 되죠. 70mm. 요거를 IP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32는 위로 올라가고 파이 곱하기 70 내비두고 32가 위로 올라갔다고 봐요. 곱하기 이거는 2865 2865 2865 000 2865 000이 되고요. 곱하기 L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L은 전체 길이가 1m니까요. 1000mm가 되죠. 그리고 1000 이렇게. 요거를 풀어주면은 우리가 세타 값을 몇 라디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파이 D 4성이니까요. 파이 D 4성이 70에 4성이 되죠. 요것도 70에 4성이 된다. 그래서 32분의 파이 D 4성, 70에 4성. 네, 이렇게 풀어야 되죠. 계산기 튕겨서 직접 풀어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항상 토크 T가 974빵빵빵 N분의 H를 킬로그램 폴스 밀리미터 퍼세카를 뉴턴 밀리미터 퍼세카로 바꾸려면 9.8을 곱해줘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곱하면 상황이 어떻게 된다? 9.5 곱하기 10의 6성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풀 때는 이거는 이미 머릿속에 다 넣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냥 계산해 나가야죠. 이것을 제가 지금 푸는 거는 가장 느린 속도로 여러분이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한된 시간에 풀려면은 빠른 속도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길이가 5m이고 직경이 0.1m인 양당 고정보의 중앙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보가 있으면 양당 고정이라는 양쪽을 이렇게 고정을 한 거예요. 그 중앙에 200N이 작용하고 있다.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보의 중앙에서 처지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처지겠죠? 보의 처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중앙 처짐의 경우에 우리 식이 있어요. 기본 식을 모르면 못 풉니다, 이거. 처짐 델, 최대 델 맥스라 그러죠? 최대 처짐 델 맥스는 192 EI분의 PL3성. 192 EI분의 PL3성. 외팔보의 끝단에서 작용하는 건 3 EI분의 PL3성. 중앙에 처짐이 일어날 건 190 EI분의 PL3성. 여기다 대입해 넣어야 됩니다. 이 식을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풀어나가는 것만 남아있죠. 192 곱하기.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기가를 뭘로 바꾸는 거야? 메가로 바꿔요. 그러면 200 곱하기 10의 3성 메가파스칼로 바꿔놓고 단위는 뭐가 된다? 이 기본 단위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단위를 밀리미터로 다 통일시키면 된다. EI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200 곱하기 10의 3성이 되죠? 10의 3성. 곱하기 I는, 이때 I는 64분의, 여기 뭔가 직경이라는 것이 이런 봉이죠. 64분의 파이 D 4성이 I가 되죠. 완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6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얼마인가 봅시다. 직경이 0.1m니까요. 0.1은 m면 mm로 바꾸면 곱하기 1000이 되니까 100mm가 되죠. 100mm. 100 얼마예요? 100의 4성. 하중 P가 얼마인가? 집중 하중이 200N이 작용하고 있다. 200 그대로 써주면 되죠. 곱하기 하중 지름 L, 아니, 길이 L 5m니까 5000mm가 되죠. 5000. 이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풀어주면은 어떤 값을 가질지. 단위는 어떻게 돼요? 델은 늘어난 길이 밀리미터가 됩니다. 이걸 풀면은 이거 이거는 이거 밀리미터 이렇게. 밀리미터 나오니까 이걸 곱하기 얼마예요? 1000분의 1을 하면은
이 값이 나온 천분의 일을 하면은 메타 단위로 나오겠죠. 천분의 일을 해서 메타 단위로 풀어줍니다. 메타 단위로 풀어주면 되겠죠. 밀리미터가 나오면은 천분의 일을 해서 메타 단위로 풀어줘라. 예, 여기까지 이런 풀 줄 알면은 문제 없죠. 단위 환산에 항상 유의하라. 다음 그린 것 같은 800N의 힘이 이렇게 뭡니까? 수직으로 작용하나 수평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으로 작용한데 브라켓 A에 A라는 부분에 작용하고 있다. 이 힘의 점 B에서의 그러면 이제 여기 수평 수직선을 그어야 돼요. 힘의 힘은 반드시 수평과 수직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수평력과 수직력 중에는 요 놈은 뭐가 돼요? 800, 요게 코사인이니까 요 사인이죠? 요거는 800 사인 60도가 되고요. 요거는 800 코사인 60이 됩니다. 코사인 60. 그래서 힘 곱하기 수직 거리가 되니까 이거는 이 거리니까요. 이 힘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힘하고 이렇게 가는 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힘, 이 두 개의 힘이 합쳐가지고 이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요 힘입니다. 요 힘. 그러면 이 힘에다가 요 길이 곱하면은 힘 곱하기 수직 거리, 이게 바로 수평 방향 힘이 되고요. 이건 수직 방향 힘. 두 개의 힘이 합쳐지는 게 바로 합력이 이거죠. 요 힘은,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수평방향 힘과 수직방향 힘. 이게 A고요. 이게 B고, A 벡터, B 벡터는 이게 C라고 합시다. 그러면 벡터 A 플러스 벡터 B 이고는 벡터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힘을 가지고 벡터 C를 만드니까 이 두 힘의 합을 이용해서 모멘트를 구하면 된다. 이 두 힘의 합을 이용한 모멘트를 구하라. 시그마 M이라고 하면은 MAB 다 해당되죠. MAB. MA 쪽의 모멘트와 B 쪽의 모멘트 두 개를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00 코사인 60 곱하기 얼마? 160mm. 여기서 유턴 메타로 나와 있네요. 그럼 160이면 이건 1000분의 160이 되니까 0.16m가 되죠. 요거,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 방향의 힘이죠. 이쪽 방향의 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은 기준 힘이 여기서부터 요 힘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니까 두 힘의 방향이 다 같죠. 그래서 두 힘의 방향을 같은 방향의 힘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다? 800 코사이니까 이쪽 방향의 힘은 이 힘은 요거는 800 사인이 되죠. 사인 60도 곱하기 2. 요 길이, 이 힘에다가 요거 길이 곱하면 되니까 800 사인 60 곱하기 길이가 200mm니까 0.2가 되네요. 이 두 개의 힘의 합으로 해가지고 모멘트를 결정하면 되겠다. 네, 이거를 풀면은 202.6이 나옵니다. 202.6의 뉴턴 곱하기 메타 이렇게 되겠죠. 다니니까. 그래서 202.6이 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 2번입니다. 됐죠? 자, 수평력과 수직력의 힘의 합으로 나온다. 그렇게 해서 모멘트를 구하면 된다. 반드시 힘이 수직으로 직각으로 작용, 수직이나 수평으로 작용하지 않고 빗면에 작용할 때는 그 합력의 힘을 이용해서 모멘트를 결정하라.
길이 10m, 길이 10m, 단면적이 2cm, 요거를 우리가 봤으면 요런 단면적이 나오겠죠? 요런 단면적이 나오는데 요 단면적이 얼마다? 요게 2cm 제곱이다. 단면적의 A는 2cm 여기다. 절봉을 그림과 같이 양단을 고정했다. 이 봉의 온도가, 이 봉은 그런 봉이 아니에요. 봉이라고 했으니까 사각봉인지 아니면은 뭐 원형봉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거일 수도 있고, 뭐 이거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봉의 단면적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 단면적이 중요하냐? 우선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 탄성계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탄성계수 나왔으니까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이 나와야 되냐 하면은 길이 10m, 단면적이 2cm, 절봉이 100m에서 이런 거예요. 시그마 이꼴은 2의 입실론이라는 식이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이거는 변형률이죠. 2의 입실론 대신에 온도가, 여기 온도가 나오면은 알파 델타 t가 됩니다. 입실론 대신에 알파 델타 t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다시 시그마 이꼴은 뭐라고 풀 수 있죠? a분의 p로 풀 수 있죠. a분의 p는 2의 알파 델타 t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인장력 힘 p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고로 힘 p 이꼴은 2a 알파 델타 t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힘 p는 어떻게 푼다? 2a 알파 델타 t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2a 알파 델타 t를 풀면은 2라는 것은 a 단면적을 우리가 풀 때 단면적이 2cm의 제곱이다. 길이가 뭐 단면적이 A가 나왔으니까 이게 사각이든 원형봉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2cm. 만약에 이게 뭐 관성 모멘트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단면의 지름이 얼마다 또는 단면의 사각 단면의 사각 단면이다 아니면 또는 지름이 얼마이다 가로 세로가 얼마이다 뭐 또 지름이 얼마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단위도 몇 킬로 유턴인가 물었어요. 킬로 유턴. 여기서 우선 이 값이 얼마인가 봐요. 세로 탄성 계수가 200기가파스칼이라고요. 그다음에 길이가 이렇고 그다음에 알파 델타 t다. 기가파스칼을 푸는 방법은 메가로 바꾸게 되면은 단위 자체를 전부 다 밀리미터로 바꿔서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메가를 다시 킬로로 바꿀 경우에는 곱하기 10의 3승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 10의 3승만 해주면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예.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킬로 유턴으로 바꾸려면은, 전체를 뭘로 바꾼다? 일반 파스칼 단위로. 파스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메가 파스칼로 할 거냐, 이런 차이에요. 이걸로 풀어도 되고, 메가 파스칼로 풀어도 되고, 두 가지 다 풀어도 상관없죠. 파스칼로 풀 경우에는 길이 단위를 미리 메타 단위로 풀어요. 메가파스칼 단위로 길이 단위를 밀리미터 기준으로 풀어요. 알겠죠? 밀리미터 기준. 메타 기준.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풀어도 되니까요. 좋아요. 난 저기 길이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 값을 얼마로 한다? 200은 200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로 바꾸자는 거예요. 메가 단위로 바꾸면 1메가파스칼이 얼마라고? 1메가파스칼은 1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다. 밀리미터 단위로 다 메가파스칼로 본다. 좋아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200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 200 곱하기 10의 3승 메가로 풀었습니다. 다 밀리미터로 풀어 그랬죠.
A값은 단면적이 2cm제곱이니까요. 이걸 밀리미터로 풀면은 1cm가 얼마야? 10mm죠? 10mm니까 1cm가 10mm니까요. cm제곱을 하면은 10의 제곱이 되니까 그죠? 2 곱하기 얼마? 10의 제곱?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죠. 밀리미터의 제곱.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제곱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A는 2cm를 2 곱하기 10의 자성. 그다음 곱하기 알파 델타 t. 알파 선평창계수 알파가 이거는 뭐 단위가 없죠. 알파 0.00001이라고 했어요. 0.00000.00001이 곱하기 온도는 온도 변화가 100도씨에서 다음 그림까지 이 봉의 온도가 20도씨로 되었을 때 100-20이 되죠. 델타 T 고루는 100-20이 돼가지고 몇 도가 됐어요? 80도로 바뀌었다. 80도씨로 바뀌었다. 그래서 델타 T는 80이 되겠습니다. 200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2 곱하기 10. 단위는 뭘로 나올까요? 이 흰피는 단위가 여기서 풀면은 뉴턴 퍼 밀리미터를 제곱. 다시 말하면 파스칼로 나와요. 메가파스칼로 나와요. 메가파스칼. 아니죠. 흰피니까요. 흰피니까 흰피를 풀면은 이거의 단위는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밀리미터 단위. 이걸 풀면 밀리미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묶기를 지금 뭘로 인장력은 몇 킬로미터? 오, 인장력이네요. 인장력은 이게 뭐예요? 뉴턴 뉴턴 단위로 나와요. 인장력을 풀면 그래 킬로 이게 뉴턴이니까 킬로 뉴턴으로 바꾸려면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하면 돼요. 이걸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3성 하면은 킬로 뉴턴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이 1뉴턴은 10의 마이너스 3성 킬로 뉴턴이 되니까 그죠? 1뉴턴 곱하기 10의 3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가파스칼 단위로 풀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킬로파스칼 단위로 풀어서 단위 자체를 메타 단위로 다 바꿔도 되죠. 왜냐하면 킬로 뉴턴으로 묶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풀면 이게 뉴턴 단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푼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는 20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6성이라고 여러분 책에 풀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킬로파스칼 단위가 됩니다. 킬로파스칼 곱하기 10의 6성을 하면은 킬로파스칼 단위가 되니까 킬로파스칼인 경우는 1 킬로파스칼 이고르는 1 킬로 뉴턴 퍼 메타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1킬로 파스칼은 단위 자체를 전부 메타 단위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는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가 단위 자체를 그래서 뉴턴 단위로 풀었죠. 그냥 일반 뉴턴 단위로 풀었어요.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자체로 풀었죠. 한 번 더 우리가 이거를 푸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환산을 할 때 잘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몇 킬로 뉴턴이가 물었으니까 그냥 일반식 P 고르는 AE의 알파 델타 T 이 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A 값은 여기서 A 값이 메타 단위로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 킬로 뉴턴으로 풀고 싶으면은
이거를 뭘로 바꾸면 킬로뉴턴 1킬로뉴턴이 얼마다? 1킬로뉴턴 단위로 바꾸면은 1킬로파스칼이 1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 1킬로뉴턴 퍼 메타 제곱이기 때문에 메타 단위에다가 전부 다 맞춰야 돼요. 아까 밀리미터 단위에 맞췄죠. 네. 그래서 메타 단위로 맞춰버리면은 A 값이 2cm의 제곱을 메타로 바꾸면은 1cm는 1m가 100cm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가 되고 1cm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의 제곱이 되니까 1cm 제곱은 이거는 2는 뭐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하고요. 이 값은 세로 탄성 계수가 200기가파스칼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몇 성? 6성이 돼야 킬로파스칼로 바뀌죠. 그럼 여기다 알파 값을 얼마로 한다? 알파 델타 t. 알파는 곱하기 0.00012로 하면 되겠죠. 곱하기 온도는 80.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은 기본 단위가 킬로뉴턴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킬로뉴턴이 나오죠. 환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킬로뉴턴 단위에 맞춰서 메타 단위로 풀어서 풀면 되겠다. 그림과 같이 외팔보 끝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이 유단에서 이 뭐 델리 꼬르는 우리가 뭐 있어요? 3EI분의 PL3승 이와 같은 것을. 근데 세타 값은 얼마냐? 세타는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EI분의 A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 A라는 것이 뭐의 굽힘 모멘트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A가 뭐다? 굽힘 모멘트 면적을 A바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그 굽힘 모멘트는 여기서 꽉 누르면은 굽힘 모멘트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길이가 지금 L이에요. 요거는 PL이에요. 그러면 A는 얼마예요? 2분의 요 면적이 되니까요. 요 면적. 요게 바로 A바라겠죠. 따라서 2I분의 2분의 PL 좌석 이렇게 되죠. 2분의 PL 좌석이 돼서 2EI분의 PL 좌석 이걸 풀면 됩니다. 답은 나왔네요. 2EI분의 PL 좌석 답 1번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델을 풀으라 하면 델 이퀄은 EI분의 A바의 X바 이렇게. X바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X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X바를 풀게 되면은 전체 이 거리는 전체 도심의 저게 면적 중심 기준으로 얼마예요? 3분의 2L이 되는 거죠. 그럼 이 X바가 어떤 역할을 해요?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곱하기 3분의 2L을 곱하면은 3분의 2L을 곱하면은 이게 바로 이게 X바거든요. 이게 X바예요. X바의 역할이 그거예요. 요 3분의 2. 요거는 뭐다? 2I분의 A바고요. 요거다 X바를 곱하면 돼. X바 요걸 곱하면은 결국은 3EI분의 PL 3상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됐죠? 비틀리 모멘트 2kN, T 고르는 2kN 곱하기 메타가 지름 50mm의 축이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 지름이 50mm인 축에 작용하고 있다. 축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얼마다? 축 길이가 2m라 그랬어요. 2m. 이때 축의 비틀린 각은 약 몇 라디안 퍼세카인가? 이것도 앞에서 했던 세타 이코르는 각은 몇 라디안인가? 도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도가 나오는 파이분의 얼마를 해야 돼요? 180을 고려해야 돼요. 도로 나오면 파이분의 180을 하면 이게 도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도가 안 나오니까 이건 그냥 세타는 GIP분의 DL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단위를 할 때 몇 라디안인가 물었으니까요. 파스칼 단위로 바꾸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이건 얼마다? 0.85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랬죠. 네. 1메가파스칼은 1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로 다 고쳐가지고 계산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키로 뉴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 키로 파스칼로 바꾸는 게 네,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만 되죠. G라는 G값이 0.85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고요. IP는 여기서 IP라고 하면 IP는 32분의 파이 D 4승이 돼요. 그래서 32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D 값이 지름이 50mm니까 미리 단위로 환산하면 문제 없죠. 50의 4승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다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32를 위로 올려줘도 되고요. 32분의 파이 곱하기 50의 4승 이렇게. t값을 구하는 게 좀 중요한데 t는 이렇게 구하라고 했죠. 이제 t 고르는 단위 자체가 비틀림 모멘트 t값이 이미 나와 있네요. 비틀림 t는 2kN 메타라고 했어요. 2kN. 밀리미터로 바꾸려면은 t값은 2kN 곱하기 얼마? 1000mm 이렇게 되죠? 그럼 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T는 2 곱하기 1000이 된다. 이게 바로 T예요. L은 mm로 바꿔줘야 되겠죠? L은 전체 길이가 2m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다시 10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줘도 되고, 아니, 메타 단위로 바꿔도 좋죠? 메타 단위로 바꿀 경우에는 뭐 그대로 빨리 계산하면은 이거를 비틀림이 키로 뉴턴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0.85 곱하기 10의 6승으로 합시다. 그럼 키로 파스칼로 바꿔버립니다. 0.85. 그래서 계산이 어느 게 쉬운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10의 6승. 이건 전부 다 메타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32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50mm니까 메타 단위로 바꾸면 1000분의 50이 되니까 0.005가 됩니까? 0.05가 됩니까? 50은? 예, 네, 0.05가 됩니다. 0.05. 50mm면. 그래서 0.05의 4승. 그냥 2kN이니까 그냥 이 그대로 써주고요. 곱하기 또 길이가 2m니까 2. 이렇게 되네요. 이 계산하고 이 계산하고 두 개의 차이가 뭔지. 같은 이 단위는 세타가 같은 세타지만은 이렇게 푸는 방법, 이렇게 푸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 그게 그거죠.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웹활보가 균일 분포 하중을 받을 때 굽힘에 의한 탄성 변형 에너지, 여기 탄성 변형 에너지 여기다 밑줄을 그어야죠. 탄성 변형 에너지, 굽힘에 의한 탄성 변형 에너지. 이거는 사실은 답으로 그냥 바로 외워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탄성 변형 에너지. 근데 이걸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변형 에너지 U라는 것을 적분으로 푼다는 거죠. EEI분의 EEI분의 1로 하고요. 인터그랄 적분하는데 MX의 제곱 DX. MX의 제곱 DX.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적분하면은 EEI분의 1이 되고요. 요 MX는 MX를 풀면은 MX가 모멘트죠. X 이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를 X라고 한다면 이때 모멘트 MX 모멘트는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은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적분이 MX 모멘트. 반대로 잘못 그렸네. 이 부분이 저기니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 X 방향에서 적분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이 MX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분의 W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WX 제곱. 따라서 인터그랄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 DX 이렇게 풀면은 적분 영역은 제로에서 L까지요. 제로에서 L까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WX라는 것을 WX의 제곱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묶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MX니까. MX는 마이너스 2분의 WX의 제곱이니까 MX의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제곱에 묶어야 돼. 이렇게 묶어요. 따라서 우리가 풀면은 좀 빨리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겠죠. 이거는. 인터그럴 제로에서 L까지 이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4분의 W의 재성 X의 4성 DX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다시 풀면은 이거는 상수항을 잡아내면은 8EI분의 상수항을 잡아내면은 요것도 상수항이죠. W의 자성. 그럼 실질적으로 적분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L까지 해서 4분의 X의 4성 DX 요거를 적분하면 된다. 그리고 또 적분하면은 8EI분의 W의 자성에 곱하기 얼마요? X4성이니까 곱하기 5분의 X의 5성, X의 5성에 5분의 1, X5성에 제로에서 L까지가 되니까 42I분의 X5성 대신에 L이 들어가죠. W4성 L5성 이렇게 됩니다. L5성. 그 답이 42i분의 W자성 L5성. 이게 답이에요. 요거네요. 3번. 이것도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적응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암기하면은 다 가장 좋고,
만약에 암기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과정을 알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설계를 하겠다면 이 과정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과정식 U는 다시 한 번 더 쓰면은요. U는 EEI. 이번에 인터그랄 MX의 좌선 DX 이렇게 되는 제로서 L까지. 다시 EEI 분의 1에다가 MX는 마이너스 2분의 1 XL 2분의 뭐? WX의 좌석이네. 마이너스 2분의 WX 좌석. 그래서 인터그를 0에서 L까지 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WX의 좌석, 전체의 좌석 DX.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풀어버리면 되는 거. 여기까지 이제 식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MX가 결국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여기서 X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거라고. 예, 거기서 X. 그럼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WX의 좌석이다. 이 전체 그래프는 마이너스 2 WX 좌석이다. 이게 바로 굽힌 모멘트, 요게 만약에 이 거리를 X로 잡아야 되나요? 이 거리를 X로 잡아야 돼요. 이게 X가 아니라. WX에다, 마이너스 2분의 WX에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WX가 되는데, 요 길이가 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W, 마이너스 2분의 WX의 좌석이 되는 거죠. 여기 WX가 되네요. WX. 그럼 이거 삼각형이 되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은 마이너스 WX에다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WX의 좌석이 돼. 그래서 이 놈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판 두께 3mm를 사용해서 내압이 20kN, 내압이 20kN. 이 내압이란 말 들어오면, 우리가 내압 용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방향 하중하고 축응력하고 원주응력이 있다는 거죠. 축응력과 원주응력이 있는데 대부분 다 축응력으로, 내압하면 축응력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축응력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력의 기본 공식이 시그마, 뭐 축이라면 샤프트, 축 샤프트. 원주응력은 축응력, 샤프트. 축응력, 원주응력은 뭐라고 할까요? 시프트, 레이디얼이라고 할까요? 원주 방향이니까, 원둘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4t분의 pd로 하고요. 원주응력은 2t분의 pd입니다. 여기는 뭘 하라고요? 축응력 이 공식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4 곱하기 thickness t가 T를 두껍게 하려면 원주응력 쪽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D를 구하면 이때 최대한 내경 D를 구하라. 구하면 몇 센치인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지름 D는 얼마이냐. D 이꼴은 D는 P분의 자, 좌변을 이항합니다. 4t 시그마가 되죠. 따라서 지름 d를 결정할 때 d가 몇 센치냐 물었죠. 다행히 응력의 허용 인장 응력이 센치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센치로 바꾸면 되겠죠. 2차항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기서 힘 p는 그래서 인장 응력이 있고요. 인장 응력 나와 있고 힘 P를 구하려면은 내압 용기 최대한 내경이 있고요. 시그마 응력 나와 있죠. 내압 나와 있고 자 내압이 나와 있다는 것은 요 P가 힘이 아닙니다. 이건 압력이에요. 압력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됐네요.
햄피가 압력이 20kN이니까 20. 단위 자체는 kN 기준하고 같이 맞추면 돼요. 다 맞춰놨네요. 4 곱하기 이 단위는 센치 기준으로 했어요. T가 3mm니까 판 두께가 3mm. T 고르는 3mm니까 우리 이거를 센치로 바꾸면은 1mm는 1cm는 10mm죠. 10mm이기 때문에 1mm는 10분의 1이 되니까 0.3cm. 그래서 0.3 곱하기 시그마가 허용 응력이, 인장 응력이 여기서 800kN. 800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은 지름 D가 결정이 되는데 단위가 센치로 나오겠죠. 지름 D가 센치로. 9번 문제도 이렇게 해서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다음과 같은 평면 응력 상태에서 최대 중력, 최대 중력 공식만 알면 되죠, 이거. 최대 중력과 최소 중력이 있는데 중력은 두 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 1이라는 것을 최대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시그마 2는 최소로 얘기합니다. 그럼 시그마 1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2분의 1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두 개의 응력 단위 시그마 x 플러스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안에서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전체 좌석 플러스 타우 4 4타우 y가 되죠. 4타우 xy 전체 4타우 xy의 좌석. 4타우 xy의 좌석. 이 공식입니다.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y 전체의 좌석 플러스 4타우 xy의 좌석. 여기다 대입해 놓으면 되겠죠. 여기서 시그마 x 대신에 타우를 주고 시그마 y 대신에 0 넣고 타우 xy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거죠. 2분의 1, 시그마 x 대신에 타우, 그 다음에 시그마 y 대신에 제로, 플러스 루트에 2분의 시그마 x 대신에 타우, 마이너스 시그마 y 대신에 제로, 그 좌석 플러스 4, 타우 xy 대신에 곱하기 마이너스 타우 전체 좌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이걸 풀면은 2분의 타우 플러스 2분의 타우 전체의 제곱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는 또 2분의 타우 또 나오겠네요. 빠져나오고, 요거는 플러스 2, 이게 마이너스 타우의 제곱을 하면 타우가 되죠. 2 타우 이렇게 돼요. 따라서 2분의 타우, 2분의 타우 더 하니까 타우 플러스 2 타우가 돼가지고, 3 타우가 되는데, 뭐가 틀리나? 2분의 타우하고 2분의 타우하고 여기 틀렸네요. 이게 이렇게 쉴 때는 이게 4가 없어집니다. 4가 없어져요. 아니면 2분의 1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은 여기 4가 살아나고. 그래서 4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타우는 얼마가 된다? 그냥 플러스 타우가 된다. 그러면은 타우, 2분의 타우, 2분의 타우는 타우에다가 타우. 타우에다가 타우를 더해서 2분의 타우, 2분의 타우가 나오고요. 풀면은 2분의 타우. 결국은 이 루트 안에서, 2분의 타우의 좌석 플러스 타우 좌석이 되는데요. 4분의 타우 좌석, 계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2분의 타우 전체의 좌석은, 2분의 타우의 좌석은 4분의 타우 좌석이 되고, 이게 뭐예요? 플러스 타우 좌석, 이렇게 됩니다. 이 루트 안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럼 루트에 얼마예요? 4분의 5 타우 좌석이 됩니다. 4분의 5 타우 좌석이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걸 풀면은 2분의 타우 나오고 이게 4분의 5 타우 좌석은
밖으로 빼면은 4분의 1을 밖으로 빼면 4분의 1 곱하기 5나 마찬가지니까요. 2분의, 4분의 1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루트에, 예, 5 타우 좌석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루트 5 타우. 타우 좌석 빼야죠. 2분의 1 타우에, 타우에 루트 5가 되네요. 요거 풀면 됩니다. 2분의 타우에다가 2분의 1 타우에 루트 5를 풀면은 답이 얼마 나온다? 1.68 타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타우 안에서 계산하는 거 잘못하면 안 돼요. 타우, 루트 안에서 계산하는 거, 루트 안에서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루트 안에서 그냥 밖으로 바로 빼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신중해야지, 잘못 풀면은, 답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돌출보, 네다지보를 이런 돌출보는, 돌출보 푸는 거는 바로 곱해주면 돼요. WL에다가, 중앙에 최대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것은 몇 메가? mmax로 해가지고 한쪽만 풀어주면 돼요. 최대 굽힘 모멘트, mmax. 그러면 뭐 여기다가 딱 이렇게 집중하중 작용한다고 하고요. 요거 곱하기, 요 거리가 얼마예요? 3이니까 1.5가 되죠. 그래서, WL 곱하기 1.5인데, WL이 여기서 W 값 있고요, L 값 있고 1.5. 그래서, 네다지보는 이렇게 하는데, 중앙에서 최대 굽힘 모멘트는 얼마인가? 그래서 WL이 1.5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WL 곱하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전체 길이를 요거를 L이라고 본다 그러면, L이라고 본다면, WL, WL은 요 자체가 3이니까요. WL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이게 바로 모멘트, 끝단 모멘트가 되고요. mx가 되고, mx를 풀면은, 그래서 여기서 W 값이 얼마예요? W 값이 120이고, 곱하기, 몇 메가파스칼인가 물었네요. 키로 뉴턴 단위로 풀어가지고 메가파스칼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밀리미터 단위로 바로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풉시다. 그냥 풀고 나중에 다시 하자. WL 이거 나왔네요. W 곱하기 LLL이 얼마다? 3m다 곱하기 3. 이 단위는 메타 단위로, 메타 단위로 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타 단위로 다 풀어야 돼요. 12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3. 이게 바로 mx예요. mx. 그러면은 2분의 3 하면은 답이 540이 나오는데, 기본 단위가 킬로 뉴턴 단위니까요. 킬로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가 됩니다. 모멘트는 킬로 뉴턴 모멘트. 메타가 되죠. 킬로 뉴턴 메타가 되죠. 메타 단위로 풀었죠. 메타 단위로 풀었어요. 킬로 뉴턴 메타가 돼요. 메타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m 시그마 z 또 집어넣어야 돼요. m 이꼬로 시그마 z에 집어넣을 때, 이때 이 m 값은 알고 있고 시그마 z를 넣을 때요. 또 뭐가 필요해요? 이때 몇 메가바이트, 메가파스칼인가 물었으니까 이거를 메타를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놓고 계산을 해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책에는 다시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메가파스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더 쉽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밀리미터로 환산하니까 다시
540N, 540N이라고 보면 곱하기 10의 3승, 이게 뉴턴 밀리미터가 되면은, 보세요. 곱하기 10의 3승이 되니까 10의 6승이 되죠. 그래서 단위는 뉴턴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빼줘도 되죠. 똑같은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최대 구피 목록을 구하는 건데요. 요 자체의 구피 목록을 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시그마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시그마 이거는 Z분의 M입니다. Z분의 M. 근데 Z는 여기에서 잘 보니까 2차 모멘트, 관성 모멘트가 I가 99.8222cm의 3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I하고 Z의 관계는, I 이거는 Z 이꼬르는 2분의 i,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Z는 2분의 i예요. 2는 전체 길이 h가 이게 2예요. h가 2이기 때문에 2는 아니죠. h는, 2는 h 기준으로 풀면은 2분의 h가 바로 2예요. 2가 2분의 h예요. 따라서 z 대신에 우리를 넣을 수 있는 건 2분의 i. 2분의 i분의 m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i분의 m이가 되죠. i분의 m. 여기서 우리가 i 값을, i는 알고 있죠. 2차 모멘트가 98.200cm의 4승이라고 했어요. 에, I 값을 미리 단위로 바꿔버려야죠. 그럼 I를 미리로 바꾸면은 1cm는 10mm니까요. 1cm의 4승은 10의 4승이 돼가지고 10의 4승, 1cm 4승, 10의 4승, 밀리미터 4승, 이렇게 되죠. 1cm는 10의 4승, 밀리미터 4승. I 값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I는 98.282 곱하기 10의 4승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바꿨어요. 밀리미터. M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M 아까 풀었죠. 540. 540인데 단위가 메타로 푼 거, 밀리미터를 풀어놨죠.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푸니까 540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뉴턴 밀리미터로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은 곱하기 2가 얼마라고요? 2분의 2는 2분의 h라 그랬죠? 요거의 절반을 우리가 2라고 할 수 있죠. 2는 2분의 h. 여기서 h가 얼마? h가 6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대신에 2분의 60 곱하기 cm를 미리로 바꾸니까 2분의 60. 곱하기 10이죠. 이제 이거를 풀어줍니다. 이거를 풀어주면은 우리가 시그마를 구할 수 있다. 단위는, 기본 단위는 이게 응력 단위에서 어떻게 나요? 메가파스칼로 나옵니다. 이게 풀면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이게 풀면은 메가파스칼입니다. 이걸 풀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나오는데 메가파스칼이에요. 몇 메가파스칼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단위를 빨리 뭘로 바꿨다? 밀리미터 단위로, 뉴턴 밀리미터로 바꾸고 밑에 풀기를 뉴턴 밀리미터로 풀어줬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높이 h가 그러니까 60이니까 600이니까
2분의 600으로 한 거죠. 2. 예. 이렇게 해서, 푼 거예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이 내용이, 요 부분이 지금, 넘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풀면요. i분의 m2 고르는 i 대신에 얼마, 뭘 집어넣는다고요? 98이 00 곱하기 얼마? 10의 4성이고요. 그 다음에 m 대신에 540 곱하기 10의 6성이 되죠. m 값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얼마라 그랬죠? 60이라 그랬죠. h가 60에 곱하기 mm로 바꾸면 10을 더 곱해줘야죠. 그걸 다 풀어주면은 결과 값이 이 답이 나옵니다. 얼마 나오냐면 165 메가파스칼 나오면 165 메가파스칼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풀었습니다. 11번 문제. 자, 여기 잘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시 다음 그림과 같은 부채꼴 요거 뭐 쉽지 않은 문제죠. 부채꼴 도형에서 구하는 도심 G를 G로부터 도심 X바를 구해야 돼요. G로부터. 그 중심 GY에 의해서 X바를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인테그랄 A, 이 A에서 X, 요 X바를 구하는 겁니다. 도심 G는 X의 DA, XDA, A, XDA를 구하면은 여기서 A, X바가 된다는 거. 여기서 X바를 구하려면 X바 이꼴은 X바는 A분의 A분의 G Y가 되죠. A분의 G Y가 되죠. A분의 G Y가 되죠.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각을 뭐야? 요걸 알파라고 했어. 반지름을 R이라고,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이 AX바에서 요거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 결국은, 하나의 면적 단위를 구한다는 파이 r 자성인데 이 파이 r 파이 r 자성 파이 r 파이 d 자성 파이 d 파이 r 자성이 원의 면적이죠. 파이알 자세히 원하면 그럼 요걸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경우에는 파이알이 아니라 이게 알파 알파가 두 개인데 알파 알파알이라고 잘랐어요. 여기 알파알 요 면적 요 면적은 알파알 자성 요 면적 알파알 자성 3 알파분의 2R, 2R의 사인 알파 전체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대요. 알파R 자성의 3 알파분의 2R, 사인 알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 면적 단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면적을 구하려면 A라는 값 자체가 우리가 A라는 값을 GY
GY 값을 풀었다는 거죠. GY 값을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그 GY 값을 풀려면은 요거 안에서 집어넣으면은 요게 뭐야? 알파 R 자성 3 알파분의 2R 사인 알파. 이거를 풀면은 이게 GY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풀면은 이거는 뭐 계산 바로 하면은 3분의 2 R 3성 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네요. 3분의 2 알파 알파 지워지고 R 3성 3분의 2 R 3성 사인 알파 3분의 2 R 3성 사인 알파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GY예요. 3분의 2 R 3성 사인 알파. 이게 GY값입니다. 그리고 X바를 풀려면은 X바는 A분의 GY에서 A값은 면적단이죠. 알파 R 자성 여기 알파 R 자성이 면적이니까 A는 여기서 A라는 것은 알파 R 자성 면적단이야. 분의 3분의 2 R 3성 R 3성 사인 알파. 이게 이제 X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풀면은 3 알파분의 2R 사인 알파. 3 알파분의 2R 사인 알파.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여러분이 이 암기하는 방법으로 GY를 구하고 GY에서 구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한번 풀고 나면 이런 건 한 번씩 더 풀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못 푸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도심을 구하기 위해서 X바를 구하는 도심 공식이 GY를 먼저 구해야 되고요. GY는 인터그럴 A에다가 도심에 X라는 도심이 있죠. 그리고 XDA 이걸 풀면은 X바 A가 되는데 이 도심 구하는 공식에서 이 삼각형의 경우는 얼마요? 요 면적 단위가 파이 R 자성과 같이 우리가 알파 R 자성이라고 그러죠. 알파 R 자성. 알파 R 자성에다가 묶거든요. 3 알파분의 3 알파분의 2R 사인 알파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풀어가지고 이게 바로 GY니까 우리가 X바를 풀기 위해서는 A분의 GY가 되는 거죠. A분의 GY가 된다. GY가 된다. 그래서 GY값을 이걸 대입하고 A값 대입해가지고 X바를 구한다. 이렇게 X바 도심을 구하는 방법 부채꼴 도심 구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고 써보세요. 그림과 같은 단주에서 편심이 이만큼 졌다 그랬어요. 이만큼 편심진 하중 P가 80kN 작용할 때 단면에 인장응력이 생기지 않기 위한 E의 한계는 몇 센치인가? 공식 있죠? 제분의 우리가 E를 E 공식은 E는 A분의 Z예요. A분의 Z. 그럼 Z는 A가 되고요. Z분의 A가 아니고 A분의 Z. E는 뭐다? A분의 Z. 이 공식.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A는 단면적에 해당하니까요. A는 단면적에 해당하니까 이 길이를 이런 면적이 있으면은 이게 뭐다? 이 길이를 B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H라고 합니다. 단면적 A는 BH분의 Z는 사각단면이니까 6분의 BH 자성이죠. 6분의 BH 자성. 사각단면이니까. 그래서 6분의 BH 자성.
따라서 풀면은 이거는 곱하기 bh분의 1 곱하기 bh분의 1 모르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6bb 날아가고 h 한 개만 났네요. 그죠? 6분의 h만 났네요. 예, 이게 폭이, 폭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b고 이게 h. 그래서 6분의 60이 되는 거예요. 6분의 60. 이게 b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형태는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다? 이게 B40이고 이게 H60이다. 그러면 이제 도심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긴축. 긴축 60쪽 기준으로 도심이 와 있죠. 도심. 그럼 이 도심 G라는 것은 바로 긴축 H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심 G가 뭘로 되어 있다? B 기준이 아니라 폭 기준이 아니라 H 기준으로 되어 있다. 여기 도심 G죠. 다시 그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단주 2를 구하는 방법은 2의 편심거리 2는 a분의 z이나 a분의 z이나 z분의 a냐 아니면 z분의 a냐 z분의 a 편심 2는 a분의 z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풀면 편심이는 a분의 z. 따라서 우리가 a는 bh를 넣는데 이 폭을 뭐라고 한다? 이 g가 있는 이 g가 있는 쪽이 이게 이제 h가 되고 이 g가 있는 쪽 이게 h가 되고요. 이게 b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A 대신에 뭐 BH 집어넣고 6분의 BH 좌성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그림과 같이 균일 단면을 가진 단순보의 균일 하중 W가 작용할 때 이 보의 탄성 곡선식 탄성 곡선식 단 보의 굽힘 강성은 EI는 일정하고 자중은 무시한다. 탄성 곡선식에 이 적분한 계속 적분해 나가야 됩니다. MX에 관한 일반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WX 자성, 2분의, 앞에서 나왔던 식이죠. 2분의 WX 자성에 마이너스 2분의 WLX. 엑스 떨어진 거리까지는 2분의 WX 자성에 마이너스 2분의 WLX 따라서 MX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EI의 DX의 제곱분의 D 자성 Y 이게 되죠.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분의 WX의 자성 마이너스 2분의 WL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를 풀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쉽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뭐래요? 적분을 해나가면 돼요. 두 번 적분해야 Y에 대한 함수가 나오죠. 이중 적분을 하는데 두 번 적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놈을 한 번 더, 한 번 적분하면은 EI. 요거 적분해야 됩니다. 자, EI. DX분의 DY로 적분합시다. DX분의 DY가 되면은 어때요? 자, 여기를 적분해버리니까 dx분의 dy가 됐죠. 그럼 이것도 적분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뭘로 적분해요? dx로 적분해야 되겠죠? dx로. dx로 해서 요거를 적분합니다. 요거를 적분하면은 요놈이 돼요. 2i에 dx로 이게. 그럼 요거 적분하면 되겠네요. 요거 적분하면은 그 6분의 요거 적분합니다. 요거 적분해요. 그러면은 2분의 wx 자선 곱하기 이 얼마예요?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이 되죠? 아, 이거 좀 3분의 x 3승이 돼요. 요거 적분. 요거 적분. 뒤에 거는 마이너스 요것도 적분하면은 요 전체를 묶어야 돼요, 이제. 요거 적분하면은 WLX니까 X에 대한 적분은 결국은 2분의 WL에 곱하기 2분의 X의 자승 이렇게 되죠. 알았어. 뭐 이렇게 써요. 2분의 WL에 곱하기 2분의 X의 자승. 요거에 네. 여기서 L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6분의 WX의 네, 3승인데요. 그 대신에 우리가 네, 마지막 결과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0에서 L까지 집어넣을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 X라는 부분은 뭐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범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6분의 WX의 3승이 되죠. WX 3승 마이너스 4분의 WL X의 자승 이렇게 돼요. 0에서 1까지 넣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상수 C가 나오는 거예요. 상수 C. 다시 한 번 더 적분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적분합시다. 아, 다시 한 번 이거를 적분하면은, 물론, 원래 기준식이 MX죠? MX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적분하면은, 여기에 적분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에 적분을 하고 이 전체를 가지고 dx로 해서 요 놈을 다시 한번 적분을 하는 거예요. 요거 적분을 하면 ei 뭐가 되죠? ei dx분의 dy를 적분하면 ei y가 되죠? y. ei y가 됩니다. 요거 x 함승 적분하고 또 x 자승 적분하고 그러면 c가 상수 c가 cx 플러스 c가 이렇게 c1x. 자, 그러면은 이거 다시 적분하면 이렇게 돼요. 6분의 x에, 6분의 w에, w 곱하기, 요건 뭐야? 4분의 x의 4승 되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wl에 x의 제곱을 적분하면 곱하기 3분의 x 3승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 C가 적분하면 CX, C1X 플러스 상수 C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EI Y는 24분의 WX의 4승 마이너스 43 12분의 WLX의 3승 플러스 C1X 플러스 C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적분을 최종적으로 y를 구해보면은, C1 값을 C1 값을 구하면은 C1을 구하는 방법은 이 내부에 뭐를 집어넣고 C1을 갖다가 결정하느냐. C1을 결정하려면. 전체를 제로로 넣으면 되죠. C1을 결정하면. C1은 요거를 제로로 넣으면 됩니다. 어느 걸 제로로 넣냐면. 여기서 요거를 결정하려면 이런 거예요. 6분의 WX의 3승 또 마이너스 4분의 WLX의 자승, 이걸, 뭐야?
여기에서 플러스 C1 이거는 제로를 놓고 풀면 된다는 거죠. 이쪽이 제로를 놓고 풀면. 그럼 C1을 결정하려면은 C1은 이쪽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이항하면은 C1 이거는 4분의 WLX의 좌승 마이너스 6분의 WX의 좌승 이렇게 되는 거죠. C1. 그러면은 이제 64 24분의 6WLX의 좌승 마이너스 4WX의 좌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4분의 이 C1 값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풀면은 24분의 WL3승 WL3승 X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24분의 WL3승 X C1 값을 결정하라. 이렇게 해서 C1 결정하고 C2 결정해서 결론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14번은 우리가 적분을 두 번 해가지고 C1의 일반항을 찾고 C1항 찾으면 그 다음에 C2의 일반항을 찾아나간다. 이때 X 값을 뭐를 집어넣어요? X 이 L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 C1을 풀기 위해서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X 대신에 X 이꼬르 L을 집어넣고 X 대신에 L을 집어넣고 dx분의 dy를 dx분의 dy를 0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경계 조건이죠. 그러면 C1 값을 찾을 수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C1을 집어넣고 난 뒤에 C2를 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C2를 구하려면 y를 0을 집어넣고 x 이꼬르 l을 집어넣어가지고 y를 0을 집어넣고 x는 뭐다? x는 l을 집어넣어가지고 c2를 구해버려. 그러면 이제 다 구해가지고 풀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네, 14번 문제 풀었습니다. 14번 문제는 여러분 좀 까다로우니까 이것도 문제 딱 보고 시간 오래 걸리겠다 하면은 뒤로 빼버려요. 그리고 100% 다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말고요. 한 두세 개 틀린다고 생각해서 상관없습니다. 그게 요령입니다. 그거 푼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벗겨버리면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길이 3m, 단면적, 지름이 3cm인 균일 단면에 알루미늄 봉이 있다. 이 봉에 인장하 중 20kN이 걸린다면 봉은 약 옆 몇 cm 늘어나는가? 몇 cm 늘어나는가? 15번 문제죠. 15번 문제. 늘어나는 길이 남다 이꼬르는 A분의 PL이죠. 간단한 식이에요. 이런 거 바로 풀어야 됩니다. 세로 탄성 계수 있고 하니까요. 여기서 단위가 킬로 뉴턴이 나와 있는 걸 봐서 킬로로 푸는 게 좋아요. 이게 나오면 무조건 킬로로 풀어요. A는 여기서 A는 4분의 파이 지름 D의 좌승 킬로 뉴턴을 풀니까 킬로로 풀려면은 단위 자체를 메타 단위로 다 풀어야죠. 킬로 뉴턴이니까 킬로 파스칼 그다음 기본 단위를 길이는 메타 단위 이렇게 써놓고 풀어버려요. 따라서 4분의 파이 D의 좌승 지름이 이 3이니까요. 메타로 풀면은 1cm는 1m가 100cm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 메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3cm는 0.03m가 되는 거예요. 4분의 파이 D 좌승. 그죠? 네. 곱하기 2는 세로 탄성 계수가 72 곱하기 10의 9승인데 키로로 바꾸니까 10의 6승으로 바꾸면 되겠죠? 키로 파스칼로 바꿨어요. 키로 파스칼. 왜? 키로 맞추자는 거예요. 키로 맞추자.
하중 P는 인장 하중이 20kg 뉴턴이니까 그것들을 쓰면 되겠죠. 20 곱하기 길이 L은 메타 단위로 맞추라 그랬죠. 길이가 3m니까 3m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문제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늘어나는 길이는 얼마이냐? 이 단위는 메타 단위예요. 이걸 풀면은 이 답이 이거 메타가 나오니까 이거에다가 메타에다가 곱하기 얼마야 돼요? 아, 센치 몇 센치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100cm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 해버리면은 단위가 센티미터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풀면 돼요. 아니면 바로 여기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해가지고 바로 센티미터로 바로 풀어내야 되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번 문제 풀었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죠. 지름 70mm인 환봉에 20MPa의 최대 전단 능력이 생겼을 때 비틀린 모멘트는 킬로뉴턴 비틀린 모멘트 T 고르는 타우 Z죠. 타우 Z. 환봉이니까. 따라서 이것을 타우 곱하기 환봉이라고 했어요. 환봉. 원형봉이죠. 원형봉. 단면계수 Z. 단면계수 Z. 타우 Z. 16분의 파이 D. 이 삼성. 따라서 16분의 파이 D 삼성. 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서 타우 값이 타우 값은 최대 전단 능력 이거잖아요. 뭐. 근데 묶기를 뭐예요? 킬로 뉴턴 메타. 비틀린 모멘트가 킬로뉴턴. 따라서 요거를 킬로파스칼로 바꿔야죠. 20 곱하기 10의 3승 킬로파스칼로 바꿔야죠. 왜? 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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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라 그랬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6분의 파이 곱하기 자 킬로파스칼로 바꿔서 기본 단위는 킬로파스칼은 킬로뉴턴 퍼 메타의 제곱이니까 메타 단위가 기본이 되죠. 그래야 다 또 메타로 나올 거고. 그래서 지름이 70mm면은 70mm면은 얼마예요? 1000분의 70이 돼 가지고 0.07. 그렇죠? 0.07이 돼. 그래서 파이 D 3성. 0.07의 3성. 이렇게 해 버리면은 비틀린 모멘트. 단위는 뭐가 나와요? 킬로 뉴턴 메타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6번 문제 풀었습니다. 16번 문제. 1.35 킬로 뉴턴 메타 나오네요. 1.35.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스팬 중앙에 힌지를 가진 보의 최대 굽힘 원경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의 기준을 뭐 여기를 잘랐다고 생각하고요. 볼을 이거는 단순 보로 하나는 여기까지 자른 부분은 여기서까지 거리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무슨 보? 하나는 외팔 보로 생각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구하는데 힌지 가진 최대 굽힘 모멘트 요 점에서의 최대 굽힘은 M max를 구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 하중을 알면은 요게 우리가 하중 이렇게 작용하면 이거는 전단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작용 반정에서 이걸 알면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아 중간에 하중 P가 작용하는데요. 여기를 잘랐다고 생각하면은 이 P는 2분의 Q에다가 곱하기 2분의 L을 곱해서 2분의 Q에다가 2분의 L을 구하는 부분이 여기에 집중하중이 작용한다고. 2분의 Q에다가 2분의 L. 그럼 여기 작용하는 것은 4분의 QL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것도 나눠서 4분의 QL이 작용한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요, 요 놈이 뭐다? 요게 4분의 QL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됐네요. 여기까지 작용하는 하중을 구하면 되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그런 집중하중은 여기, 요게 얼마다? 2분의 Q죠. 2분의 Q가 되니까 2분의 Q에다가 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이거는 4분의 1이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두 개의 하중 기준을 가지고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 mx를 구하면은 여기 4분의 ql. 요거는, 요거는 뭐다? 2분의 q라 그랬어요. 2분의 q. 2분의 q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요렇게 회전 모멘트가 요리 걸리고 요렇게 걸린다. 두 개 걸린다. 그럼 요, 요 놈의 회전 모멘트는 4분의 ql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q가 작용하니까 2분의 q 곱하기 4분의 1.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하면은 8분의 ql 자성, 8분의 ql 자성 플러스 8분의 ql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8로 이 통분이 되니까요. QL 자성, 8분의 QL 자성 플러스 QL이 되니. QL 자성 플러스 QL. 8분의 QL 자성, 2분의 2분의 Q, 2분의 Q, 2분의 QL. 네, 집중하죠. 2분의 QL이죠. 2분의 QL. 2분의 Q가 아니죠. 2분의 QL입니다. 2분의 QL이에요. 2분의 QL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QL 자성이니까 8분의 2니까 4분의 1 QL 자성이 답이죠. 4분의 1, 4분의 QL 자성. 이게 답이에요.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원형 단면을 가진 보가 인장 하중 P가 90kN 받을 때 이 보의 강으로 이번은 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로 탄성 계수가 210기가파스칼이며 세로 탄성 계수가 얼마다? 210기가파스칼이고 부하성비가 나와 있네요. 이 보의 최적 변화 델타 V는 약 얼마인가? V하고 델타 V하고의 관계죠. V와 델타 V의 관계를 우리가 최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 성립돼요. V분의 델타 V라고 하고요. 여기 부하성비를 써줘야 돼요. V쪽에 1 마이너스 2 누 이렇게 하는 거예요. V분의 델타 V가 이게 뭐다? 이게 입실론이다. 이 공식이 들어가요. 입실론은 V의 1 마이너스 2 누 분의 델타 V. 자,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V값하고 델타 V값의 기준은, 그럼 델타 V를 여기서 구하는 게 지금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델타 V는 약 몇 밀인가? 델타 V를 묻고 있네요. 델타 V. 그래서 여기서 델타 V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죠. 델타 V 이꼬르는, 델타 V는, 입실론 V, V 입실론. V의 입실론에, 여기 일로 넘어가면 V 입실론에 1 마이너스 2 누, 이렇게 되는 거죠. 부하성비 누는, 누는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부하성비가, 여기 델타 V를 풀려면은, V라는 것은,
V는 면적 단위인데 우리가 V를 면적을 V는 이 V는 면적 A에다 L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입실내는 A분의 BL에서 자 입실론이라는 게 뭐예요? L분에 남다. 입실론 L분에 남다. L분에 남다. 이때 에, 남다는 자 입실론 이거로는 L분에 에, 남다고 L분의 1에다가 곱하기 남다가 뭐야? A분의 PL이죠. PL 이걸 곱하면은 A분의 입실론은 A분의 LL 약분 하면 A분의 P가 남습니다. 입실론 A분의 P예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AL이 되고 입실론 대신에 A분의 P가 됩니다. A분의 P 1-2누 이렇게 되죠. AA 약분 되고요. 풀면은 2분의 LP에다가 1-2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값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2가 여기 나와 있는 2가 총탄성 계수 세로 탄성 계수가 210기가파스칼. 아 단위를 쭉 보니까 밀리미터 단위가 기준이 몇 밀리미터 제곱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210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로 빨리 바꿔놔야 돼요. 왜? 1 메가파스칼 이거로는 1뉴턴 1메가파스칼은 1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하기 위해서는 메가파스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대신에 210 곱하기 10의 3승을 집어넣고 다음에 L 길이 L이 전체 길이 L이 얼마인가 보면 L이 L 나와 있네요. 길이 L이 5m라고 했네요. 5m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면 5000이 되겠죠. 5000mm 곱하기 하중 P가 90kN이라고 했는데요. 하중 P를 메가뉴턴으로 바꿔야 되겠죠. 왜? 메가 단위로 바꿔놨으니까. 그러면 90 곱하기 10^-3 메가뉴턴으로 바꿔야 되겠죠. 90 곱하기 10^-3 메가뉴턴으로 바꿔야 되겠죠. 90 곱하기 10^-3 그 다음에 이제 1-2 2에 누가 얼마예요?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풀어주면 답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단위가 뭘로 나와요? 델타 V는 밀리미터 3승으로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센티미터 3승으로 답이 밀리미터 3승이니까 됐네요. 밀리미터 3승. 네. 90kg는 90메가로 바꿔줘야 돼요. 90메가뉴턴으로. 킬로뉴턴 그대로 풀면 안 되죠. 기본 단위가 메가 단위로 바꿔놨기 때문에. 메가뉴턴으로 바꾸되 하중 P니까요. 하중 P 맞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풀어주면은 답 나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기본식이 식을 잘 알아야죠. 여기서 중요한 식은 입실내를 낸 식이 V분의 델타 V라고 하고요. 요 V에다가 1-2누라는 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V라는 것은 무슨 식이다? AL이라는 식이 되고요. 또 입실론을 풀기 위해서는 L분의 남다이기 때문에 L분의 1에다가 남다 대신에
A분의 P에를 집어넣는다는 것. 따라서 A분의 P가 바로 입실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V를 구하기 위해서는 델타 V 이쪽을 이항해가지고 델타 V를 구하면 된다. 그죠? 그럼 단위 환산할 때 밀리미터로 할 거냐? 메터로 할 거냐? 단위가 밀리미터 함성 물어봤으니까 단위 밀리미터 기준으로 풀어주면 된다.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 지지보에 모멘트 M과 균일분포 하중 W가 작용할 때 A점의 반력은 M이 작용하고 있고요. 균일분포 하중으로 이 작용한다는 거죠. 단순 지지보예요. 이때 A점 반력을 묻고 있네요. A점 반력, RA 반력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RA 반력을 구하는 방법에는 MB를 제로로 놓죠. 시그마 MB는 제로다. 단순한 쪽을 제로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대신에 RA 반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MB 제로라면은 RAL이라고 하면 이거죠. 이 방향을 우리가 시계방향으로 플러스 시계방향을 플러스로 MB도 플러스 M 이게 플러스 M이라는 것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모멘트 RAL.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이 있죠. 이 가운데 작용하는 하중은 WL에다가 WL에다가 곱하기 여기서까지 작용하는 게 2분의 1이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기준점이에요. 콤파스 여기 되고 돌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WL 자성 이게 뭐예요? 여기고 따라서 RAL은 RAL 이꼴은 2분의 WL 자성 마이너스 M 이렇게 되죠. 고로 RA를 풀으라 하면 RA는 L로 나눠줘야죠. RA는 L분의 2분의 WL 좌석 마이너스 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풀면은 이거에 L분의 1 곱하기 L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분의 2L분의 WL 좌석에 마이너스 L분의 M 이렇게 되죠. 2로 통분하면 2L분의 WL 좌석 마이너스 2M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여기까지 풀어도 되고요. 그럼 LL 약분해버리면 2분의 WL 마이너스 L분의 M 여기까지 풀면 되겠네. 답 1번이네요. 그렇죠? 0.4, 0.4인 정사각형, 도 0.4, 0.4,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 ABCD를 다음 그림에서 나타냈다. 하중을 가할 후에 변형 상태는 점선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요 찌그러진 겁니다. 이때 A점에서의 전단 변형률, A점의 전단 변형률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구해보세요. 전담이에요. 자,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